신원복제 우리 마킹 표시하고 실표뜨기 하는 거. 오늘 정희쌤이 오셔가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는 1.5cm 정확하게 1.5cm 안 되게 여는 2cm 1.5 내지 2cm 여는 3cm 여기는 실표뜨기 안 하고 그냥 박을 거예요. 여기도 딱 1cm 많이도 주지 말고 요 가입밥 가입값 밑에는 요 4cm 여기도 깃도 깃을 여기 너무 이쁘게 해줍니다. 여기는 항상 4 내지 5cm 시접을 주고 전체를 이렇게 펼쳤을 때이 부분이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름지를 이쁘게 했답니다. 우리 신한복 저고리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마킹을 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표뜨기 하는 거 봐보세요.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하는 거야. 요 끝을 어떻게 하고 요 끝을 위로 할 건지 밑으로 할 건지 여기를 어디로 할 건지 내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야. 끝을 끝부분을 내하고 약속을 정확하게 해야 돼. 앞에 깃다는 거는 3 내지 4cm 놔두셔야 돼요. 이유는 우리가 섭을 이렇게 박을 때이 부분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. 진동의 반까지 안 올라가면 이 부분이 없어지거든. 깃을 달 때. 그래서 여기 4cm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섭을 안 단다 그랬어요. 이유는 여기서 13cm 줬어. 여기서 1cm를 박고 안 섭은 2cm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기초 가장 기본적인 기초 저고리 마름질 마킹입니다.